질문이 뭐지? 진짜 이거 뭐한 거야? 대현이 정녕 안 들리겠지? 2005년 4월 첫째 주 이번 주 1위는 바로 버즈 겁쟁이! 자 그러면 저희 그룹의 가장 겁쟁이가 부릅니다. 겁쟁이 나는 겁쟁이랍니다. 아이돌의 개성 만점 인사. 비비 인사법을 이걸로 대본을 했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늘만 VIP 소식입니다. 3, 2, 1. 어떤 동사처럼 하는지 이렇게 죽을게요. 대형군이야? 아 진짜? 이게 대형군이라고요? 이게 대형군이라면 쉽게 믿을 수가 없대요. 대형군이라면 굳이 이렇게 있다는 게. 한번 여기서 시작 한번 보여주시죠. 아 뭘 보여주십니까? 팔뚝 공개를 두고 벌어진 두 남자의 신경전. 네 영재훈인 것 같아요. 저라고요? 네. 그러면은 영재이가 또 이렇게 몸을 공개 이렇게 사진 말고 몸으로 공개. 그래 몸으로 공개 주세요. 하나 둘 셋. 두 친구 다 굉장히 몸이 좋아졌어. 지금까지 BFM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다. 막방을 막 울지마. 나도 눈물 나잖아. 재미있어서 이렇게 음악 방송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가장 멋있게 최대한 열심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백스테이지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박리더. 절로의 절. 우리 노래 노래가 너무 진지해.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지금 구상 중이에요. 지금 몇 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멤버들 다 같이 모여서 네, 뭐 할지 정할 예정입니다. 얘들아 빨리 들어와. 기다릴게. 고민이 엄청 많대요. 고민이요? 제 고민은 네, 싹 돌려. 허풍 이겨난 개인기가 부탁드립니다. 완전 성공이에요. 제 예능감이 좋아져서 네. 재미있고 방금 충분했는데 방금 충분했는데 갑시다. 백지원 선배님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뭐라고 적어주셨죠? 훨씬 좋을 것이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보다 내일 더 웃길 수 있도록 네 재미있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의 책으로 고민